예능 골 때리는 그녀들 구척장 신팀에서 탄탄한 수비로 에이스로 활약 중인 차수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명 차수민, 1994년 11월 17일생, 키 176cm로 한혜진, 김진경, 송혜나, 이연희가 있는 S팀 소속으로 모델 겸 방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수민은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터프한 수비로 상대 공격수들이 피하고 싶은 수비수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외향적이면서 터프해서 동네 골목대장이었다고 합니다. 비비탄총으로 서바이벌을 하거나 드라마 야인시대를 보고 가죽점퍼를 갖고 싶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꿈이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중학생 때는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친구들과 연극을 하며 배우를 해볼까도 생각해봤고 운동도 좋아해서 체육선생님이 체대를 준비해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계속 반장을 했고 공부는 잘하지 못했지만 친구들을 잘 챙기는 리더십 있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차수민은 우연히 보게 된 샤넬 쇼 영상을 계기로 17살 때부터 1년간 모델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진학 문제로 그만두고 평소 꿈이었던 사진작가를 꿈꾸며 예대 사진과에 진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17살 때 같이 모델 일을 시작했던 친구들이 잡지나 광고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모델 일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 더 나이 들기 전에 해보자는 마음으로 다시 도전했다고 합니다. 졸업 후 다시 오디션을 보면서 23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모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차수민은 신인 모델이지만 2018년 서울 패션 위크에서 12개의 쇼를 했고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슬럼프가 찾아와 우울한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소속사 상무님이 쇼컷을 제안했고 21살까지 계속 긴 머리였던 차수민은 인생 뭐 있나 하고 바로 당일에 헤어 디자이너에게 반삭 사진을 보여주며 시원하게 머리를 깎았다고 합니다. 그 후 업계에서 반삭 헤어스타일의 차수민을 신선하게 바라봐 일이 많이 들어왔고 해외 패션쇼도 씹어먹을 것 같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극찬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차수민의 취미는 전동 킥보드라고 합니다. 또 운동을 좋아해서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크로스핏과 킥복싱을 하고 수영과 필라테스도 꾸준히 하면서 몸을 단련시킨다고 합니다. 쉬는 날에는 전시회와 여행을 다니며 감성을 충전하기도 합니다. 차수민은 10년 뒤에는 사진 전시와 패션쇼 기획, 모델 인재 양성 등의 꿈을 꾸고 있다고 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